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김대중 씨를 추종하고 김대중 씨의 연장선상에서 이 정치를 보려는 세력들이 노무현이를 드롭하고 한화갑이를 드롭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 후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뭐 경선이 뭐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정계 개편 또는 신당 구성 이런 문제들과 어울려서 아주 중대한 소위 그 주사위를 지금 민주당의 최대 파벌인 중대개혁 포럼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어떻게 갈지를 잘 지켜보시는 것이 다음 대권의 향배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과정에서 한나라당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나 또 더 나가서 대선의 변수가 중대한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씨가 속된 말로 기고만장했을 때 빌라건이 터지고 무슨 뭐 출장 뭐 원정 출산이라는 문제가 터지고 했을 때 그 한나라당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여당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표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회창 스스로가 자기 표를 깎아먹은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한나라당은 자기 표를 깎아먹지 않는 데만 지금 결성을 하고 있지 자기가 나서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찍어주시오. 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한테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그걸 들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는 건 역시 한나라당이 잘해서 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노무현과 민주당이 스스로 저들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은 한나라당이 표 떨어진 거는 한나라당이 까먹은 거고 민주당이나 노무현이가 표 떨어지면은 노무현이나 민주당이 까먹은 겁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선택권을 우리가 보다 좀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무슨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건 상대방의 약점을 뭐 들춰내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애당초 시작은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이제는 지가 지발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형태의 국민 선택 양상으로 가는 이것이 저는 지금 커다란 의미의 네거티브 상황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노무현과 이회창 씨의 여론조사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노무현이가 앞서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결과를 아주 재밌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노무현 씨로 인해서 얻어진 표가 있다면 그 표는 노무현 돌풍이 한창일 때에 그 사람이 얻은 여론조사 표의 전부 다다. 말하자면 20몇 프로, 24%인가 뭐 25%. 반대로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측에서 얻은 표는 뭐냐? 그때 여론조사에 나왔던 표, 10%포인트 뒤진 표, 플러스,
아무 대답을 안 했던 50%의 무응답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노무현 씨를 찍은 경선의 표들이 이번 투표에서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그 표 이상 나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선택이 상당히 주요하려면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제가 되려면은 부동표라는 50%를 어느 쪽이 6대4로 갈라먹느냐 5대5로 갈라먹느냐 하는 싸움이 결국은 승리를 가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무응답 소위 이른바 부동으로 처리됐던 50% 이상의 표에 거의 1대9 정도로 결국은 한나라당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저는 그 말하지 않았던 세력, 두고 보자, 가만히 있었던 세력,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떠들면은 그냥 씨 웃고 만 세력, 이것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저는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그 표의 향배에 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심성에 맞는 그런 그것이 정책이건 그것이 사람이건 뭐 어떤 것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새로이 태동을 해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는 비록 6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과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정윤환의 중도개혁포럼이 내세운 그 사람들의 그 속내가 어디 있는가는 별개로 치고라도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봉합을 해서 이것을 대선으로 가는 가지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적당히 봉합해서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 하는 세력들은 이미 야당이 되기를 각오한 세력이다. 그리고 야당 내에서 새로운 소위 자기들의 입지를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태동시켜가지고 끌고 가겠다. 그래야만 5년 후를 다시 기약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대한 호흡으로 저는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질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감상법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분 거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견해를 들으러 오신 거지 저도 뭐 직업이 언론의 종사자입니다. 언론의 종사자라고 의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 쓴다고 이런 말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내 의견을 여기서 얘기했는데 내 의견이 틀렸다. 이건 민주주의입니다. 그건 뭐 좋습니다. 그건 뭐 제 얘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갖다 붙다 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선생님 선생님 의견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후보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아 제가 수학 점수 잘 맞으면 영어 점수도 잘 맞으면 제가 우등했을 텐데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결집을 못한 거? 네? 근데 서울시장 공천을 못한 거? 그거 다 집권당의 문제고 후보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얼굴도 코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눈도 이쁘면 미인이죠.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말하는 건 결집을 할 수 없어진 거. 서울시장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왜 그렇게 했는가? 라는 문제에 본인 자신이 스스로 개입하고 했느냐. 자기가 손 들고 다 다녔어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김민석이하고 아이덴티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니면 김민석이가 자기하고 아이덴티파이 되기를 원했든지. 어쨌든 시민들은 NO 했습니다. 그건 제가 NO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Let's up, 우리 took this up, 우리 하는 방법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친구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사람도 언론계에 있다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얘기 만두고 자기야 어머니를 죽인 세력한테 가가지고 만나서 즐겁다고 포옹하고 박근혜 얘기입니다. 축구 좀 잘했다고 금방 대통령 나오겠다고 뭐 그런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으로 될 때 그림을 그리는 거를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나를 모셔가고, 그 밑에 정몽준도 집어넣고, 이인재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내가 같이. 정몽준이 세이. 내가 중심이고, 내가 대통령 후보로 가고, 나머지들은, 쫙 밑에 거느리는 거, 오케이. 이인재, 똑같습니다. 자기가 우리나라의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소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하고 그 세력을 대변할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가 다음에 정권에 도전을 하는 이런 한목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계개편 들어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하지? 이게 모든 정치인들의 일차적 관심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놈의 절대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연대가는 물론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엎드리고 있을 때가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변한다면 큰 선생님 말씀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몽준이나 박근혜나 이인재나 또는 그 사람들이 소위 이념상 또는 사상상 또는 여러 가지 환경상 정치적 공통 분모는 별로 많지 않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공통 분모도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봐서는 내일 싸움이나 하다 말고 결국은 또다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하다가 깨빡 나고 말 겁니다.